PLNA에서 이번에 아규먼트로서 MyDF에 min을 주고 있어요. min은 평균값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경우 위에서 봤을 때 이 경우 어떻게 되나? 캐피탈은 캐피탈에서 없는 값은 캐피탈 칼럼의 평균값이더라고. LG에는 LG의 칼럼의 평균값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문자열이라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난이더라고. 그렇지 않고 숫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숫자가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제는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그룹핑이에요. 우리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그룹핑.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성별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나이, 그리고 봉급, 급여,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MyDF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핑, 어떤 식으로 그룹핑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일단 그룹 바이 해서 성별로 그룹하는 경우, 그리고 민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그룹의 평균, 에이지 평균,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각각의 평균값이 도출됩니다.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테이블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섹스와 에이지 이 두 개를 그룹핑을 쓴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우리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대로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원래 어떻게 돼 있나요? 같은 나이가 있나요? 보시면 지금 같은 나이가 하나도 없네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쯤 같은 나이가 있으면 그 나이들이 평균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아쉽게 지금은 나이는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 좀 같은 걸 만들어 볼까요? 랜덤하게 만들었잖아요. 랜덤하게 만들었으니까 같은 값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만들어졌네요. 지금 이제 31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이제 31살인데 여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성별과 나이 보시면 31살이 둘 다 성별이 달라요. 다르니까 별도로 지금 계산돼서 나왔네요. 만약에 성별이 같다 그러면 그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statistical summary 통계학적 요약입니다. 이번에는 뭘 만드느냐 하니까 완전한 랜덤하게 10에서부터 80 사이에 7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렇죠? 그 칼리움은 first, second, third, pulse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7 곱하기 4 7개로 그리고 칼럼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그 사이 들어가는 값은 랜덤하게 10에서 80 사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칼럼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MyDF 만든 다음에 요걸 이제 describe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바로 describe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보시면은 메소드 describe에서 percentile, none, include, none, exclude, none 해서 argument 세 개, optional 한 게 세 개가 있죠. 지금은 다 optional 하게 none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escribe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통계학에서 많이 보던 거, 그렇죠? count는 뭐예요? 엘리먼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플롯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7점 뭐뭐뭐 돼 있죠. 그리고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민, 제일 작은 값이 무엇이고, 그리고 25%타일, 그리고 퍼스트 쿼터, 세컨드 쿼터, 서드 쿼터, 맥스값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디스크라이버가 되죠. 그죠? 다음에 코릴레이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어슨 방식으로 코릴레이션 구하러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퍼스트와 퍼스트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1이 되죠. 그죠? 세컨드와 세컨드 사이도 1이 되죠. 서드와 서드 사이, 펄스와 펄스 사이는 다 1입니다. 그 외에 퍼스트와 세컨드, 퍼스트와 서드 등등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들이 계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스큐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경사입니다. 그래서 스큐 아무런 스큐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제로입니다. 완전한 노멀은 제로.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스큐가 있는 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세컨드가 스큐닉스가 가장 크죠. 가장 많이 꼬리가 길단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죠. 꼬리가 길다는 게 아니라.